무릎꽃이 피었어요. 언니같이 추운 날에는 따끈한 된장 튀겨가. 얘들아, 오늘 점심은 뭐해 먹을까? 번뜩거. 어? 된장찌개? 친구들이 된장찌개가 무척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럼 오늘 점심은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찌개다. 된장찌개! 야, 양파, 두부, 감자, 고추, 대파, 애호박, 버섯, 또 제일 중요한 된장! 구수한 냄새. 어, 뭐야? 벌써 다 먹었네? 저기. 된장찌개는? 그게 된장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아, 내 된장찌개! 된장찌개! 못 먹어. 된장찌개. 그럼. 우리가 된장 만들까? 우리가? 땡큐, 친구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다! 아직 안 돼! 왜? 다 만들었잖아! 우리가 만든 건 메주라고! 이 메주를 매달아서 숙성시킨 후 장독에 담가야 된장이 되는 거야! 또 기다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어떻게 나온다? 나! 프랭키! 오랜 시간과 정성! 딩동댕! 좋아! 그럼 퐁퐁이 잘 되는 것으로 고고고! 예!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마를 때까지 건드리면 안 돼. 오케이. 역시 내 메주가 제일 넘었죠. 저리 가! 아, 뭐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안 돼! 저리 가! 내 메주! 안 돼! 다행히 찌그러진 것 외엔 멀쩡하네요. 잘 잤니, 메주야? 어?
그게 뭐지? 어머, 하얀 곰팡이가 펴있네요. 아, 곰팡이잖아. 설마. 프랭키는 자기 때문에 매주에 곰팡이가 폈다고 생각했어요.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매주 잘 입고 있어? 잘 입고 있어. 오늘은 뭐 먹나? 잘 잤니, 매주야? 어? 뭐야?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폈잖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누나 곰곰까지 옮았어. 프랭키는 자기 때문에 친구들 매주까지 곰팡이가 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쁜 새 때문에 이게 뭐야? 프랭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나 봐요. 왜 그래, 프랭키? 왜 그래? 내가 잘못해서. 뭐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떨어뜨려서 매주 곰팡이가 아무리 닦아도 또 생기고. 곰팡이? 바보, 이거 누룩꽃이야. 누룩꽃? 그래, 네가 떨어뜨려서 생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매주가 잘 있게 해주는 좋은 곰팡이라고. 좋은 곰팡이? 어쩐지 누룩꽃이 안 펴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 프랭키가 숨어서 이렇게 닦은 거예요. 프랭키 바보, 나 못 먹는 건 줄 알고. 아무튼 프랭키는 누룩꽃을 싫어하니까 맛있는 된장찌개는 우리끼리 해먹어야겠네. 당연하지. 뭐, 안 돼. 나도 꽃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닦았어요. 뭐야, 그만해. 프랭키는 맛있는 된장을 위해서는 좋은 곰팡이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